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의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거저거 좀 한다고 좀 이제 바쁜 척을 해가지고 일단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좀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일단 영상을 좀 꾸준히 올리려고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또 제가 체스닷컴에서 지금 레슨도 번역을 좀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번역이 되는 대로 일단 공개가 착착 될 겁니다. 일단 그것도 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또 체스닷컴에서 이제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 이제 되는 대로 많이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는 어떤 분께서 팔뱅코 경기를 조금 분석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오늘은 팔뱅코의 경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팔뱅코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헝가리 출신의 그랜드 마스터고요. 이제 후에는 미국으로 일단은 이제 망명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생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91세의 나이로 올해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자, 올해 일단 타계를 하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설로 이제 남게 됐고, 이 선수는 그 당, 전성기 때 뭐 이제 미하일 탈이나 이제 바비 피셔와도 겨뤄봤을 만큼, 물론 상대 전적을 이제 밀리긴 했지만 그 선수들에게 이제 승리를 할 만큼의 굉장히 강한 선수였으면은 이제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후대에는 이제 벤콕 엠빗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긴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벤콕 엠빗, 벤코 선수가 플레이한 벤콕 엠빗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상대는 그렇게 좀 유명하거나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 오픈에서 일단 있었던 경기인데, 그래도 벤콕 엠빗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경기는 지금 팔뱅코 선수가 흑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흑 기준으로 경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D4로 경기가 시작되고요. 자, 나이트가 F6 나오고, 자, 일단은 백이 10폰과 D폰으로 중앙을 잡죠. 자, 여기서 흑이 C5로 올라갑니다. 자, 일단 오프닝 이름은 베논이에요. 베논이 오프닝인데, 자, 일반적으로 백은 여기서 전개를 하죠. 왜냐면 얘를 잡게 되면은 이제 흑한테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어요. 얘를 전개해서 비숍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체크를 걸면서 폰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일단 중앙은 백이 일단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되는 수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백은 일반적으로 폰을 전진을 시킵니다. 그럼 중앙에 공간을 차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벤콕 엠빗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B5로 여기 있는 C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폰을 하나 지금 공짜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갬빗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 자, 여기서 폰을 잡고 나면 자, 퀸이 나와서 이 폰을 따낼 수는 있어요. 근데 벤콕 엠빗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바로 A6로 폰을 하나 더 내주죠. 자, 상대가 얘를 잡게 되면, 자, 비숍으로 잡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상대의 C폰과 지금 흑의 A폰, B폰을 교환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폰을 하나를 백이 하나를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갬빗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기물을 내주고 뭔가 얻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얻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지금 흑이 퀸사이드 쪽에 전개가 좀 빨라요. 자, 그리고 여기 C5 폰이 지금 좀 열린 상태가 됐고, 지금 이 비숍과 그리고 이쪽 퀸사이드 쪽이 전개가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A파일과 B파일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숍이 좀 까다로운 게 이 폰을 전진을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전진을 해버리면 비숍이 교환되고요. 자, 그러면은 백이 더 이상 이제 캐슬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을 좀 더 두텁게 가고 싶은데 지금 이 비숍 때문에 이쪽을 전개를 하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 돼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이 초반에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폰을 하나 내주고 어떻게 보면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프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몇 수를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라이트 전개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폰 지켜놓고 라이트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벤콕 엠빗에 이제 숨겨져 있지도 않죠.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아이디어 중 하나가 결국 여기 있는 비숍을 긴 대각선에 위치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파일과 B파일을 이용해서 상대 퀸사이드를 부너뜨리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숍을 이렇게 전개를 하죠. 자, 백도 여기서 이 폰을 전진시키면 비숍 교환되고 캐슬링을 못하니까 자, 비숍을 이렇게 G2로 전개를 합니다. 자, 서로 간에 캐슬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가 나오죠. 자, 룩이 와서 이제 중앙을 잡을 생각을 하고요. 자, 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B파일을 이제 압박을 하러 오죠. 이제 룩도 끌고 와서 이제 A파일, B파일로 상대를 공격을 할 거예요. 자, 중앙을 잡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수인데, 자, 나이트가 G4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은 베노니 디펜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C5로 응수하는 베노니 디펜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나이트 움직임이에요. 자, 목적은 뭐냐면 이 나이트가 지금 F2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여기 있는 E5로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나이트 두 개가 사실 뭐 크게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E5를 잡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바로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교환되면 여기 있는 비숍은 이제 망했어요.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했던 벤쿠 갬빗의 그 계획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나이트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얘를 이쪽으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죠. 자, 퀸이 오고요. 룩이 오고, 자, 쫓겨나니까 당연히 뒤쪽으로 빠지죠.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뒤에 있는 나이트가 중앙으로 위치가 잘 됐고요. 그리고 여기 비숍은 여전히 지금 이 뒤쪽에 숨어서 상대를 뭐 어떻게 보면 좀 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나이퍼 역할을 지금 맡고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전개해서 지금 퀸을 비숍을 이렇게 긴 대각선에 이제 이제 응수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가만두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트가 비숍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비숍이 초반부터 이쪽 대각선을 잡으면서 지금 여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이트가 들어가고요. 자, 룩을 공격을 받았으니까 피하고, 자, 그리고 폰을 전개를 합니다. 자, 폰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나이트를 수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상대 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찬스를 만들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비숍이 와서 퀸을 쫓아내고요. 퀸이 이쪽으로 오고 다시 지금 퀸을 위협을 하니까 다시 뒤로 빠집니다. 자, 룩이 가서 일단은 위협에 대해서 수비를 하는데 여기서 폰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여전히 지금 비숍이 잘 지켜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퀸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어느샌가 지금 이쪽 대각선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대각선이 열려서 지금 이쪽에 지금 압박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전히 백이 폰이 하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잡았던 폰을 여전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경기는 전혀 백이 기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면 지금 공격 주도권을 지금 흑이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퀸이 일단 수비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불편한 수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비숍의 길에 지금 퀸이고 룩이고 다 걸려있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압박을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가 다 걸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지금 룩도 걸려있어요, 사실. 자, 퀸이 이제 깔끔하게 여기 있는 나이트를 포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뭐 망설일 게 없죠. 그냥 나이트 하나를 공짜로 따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룩이 이제 뒤쪽으로 나오는데, 자, 퀸 피하고요. 그리고 비숍으로 이쪽 비숍을 공격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팔뱅코가 이제 멋진 수를 두면서 경기를 그냥 단숨에 끝내버리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수를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룩이 C2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경기는 이제 백이 경기를 포기하고 말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얘를 잡게 되면, 자, 포크에 걸려요. 자, 포크, 근데 포크만 걸리는 게 아니라, 자, 뭐를 들면 퀸이 도망갔다 그러면 룩이 잡히는데 얘는 또 지켜지고 있어서 얘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지금 나이트에다가 룩까지 하나 흑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경기는 끝났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얘를 잡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F2와 이쪽 체크메이트 위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룩이 한번 도망가 볼까요? 그럼 이쪽 체크당하고요. 자, 여기로 빠지면 체크메이트로 경기 끝나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룩을 자 C2에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이제 경기를 이제 흑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좀 레벨 차가 좀 나서 이제 좀 원사이드하게 흘러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벤코 갬빗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심지어 이제 벤코 갬빗을 벤코가 플레이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하나 살펴봤고요. 저는 또 이제 꾸준하게 이제 경기 분석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실시간 경기들, 그리고 좀 계획하기로는 이제 실시간 방송도 조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리고선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재밌는 경기들을 찾아올게요.